아니 그냥 약간 예의만 갖추면 돼요. 어 좋아. 아 저, 넌 이게 어울려. 너무 좋았어. 근데 그 경혜 형 또 나와줘. 고맙고 민종이랑 너무 친하고 마치 안 좋은 척 진짜 무슨 생각의 장미죠. 티가 났어요? 어제 SNL 이번 시즌 마지막 촬영이었거든. 전 출연자 모든 스태프들을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12시 반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5시에 가고 6시에 가고 7시에 가고 나는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집에 갔다 눈 깜짝 하니까 떠서 다시 와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야. 잤다가 딱 다시 와서 하는데 컨디션 너무 좋아. 한 달에 한 번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촬영장이에요? 아니, 오늘은. 저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거 좋은 형편인 거예요? 약간 지금, 애매한 형편인 거예요? 지금 뭔가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는. 조금씩. 야, 너는 진짜. 예. 야, 선미를 가까이서 진짜 대박이네. 그치? 네. 우리 호철이 아니야? 아니요. 저 근데 아시죠?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 아니, 아니 왜냐면 코빅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뵀었어요. 아야, 그 수많은 개그맨들! 그 코빅 대기실에 갔는데 맞아요, 정말 네. 많은 개그맨 분들이 그렇죠. 대사 외우시면서 맞아요, 연습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그 제가 여기 짠한영 나온 게요. 이제 92년생이거든요. 이제 만으로 31인데 술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좀 술을 배워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뭔가 끊임없이 배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진짜 모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대한민국 1등한테 배우시는 거니까. 그러면 주도 일단. 중요하지. 네. 아니 근데 평소에 가끔 이제 뭐 술 마실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게 전혀 없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안 마시고 짠 하고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말고. 이거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네. 오늘 시도해보고 정확하게 아 나는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아, 이런 종류의 술하고 잘 맞는구나. 그래서 오늘 잘 왔어. 이 샤나뇽을 떠나서 네. 너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 진짜라니까 제대로 알려줄게. 제대로 알려주는데 그럼 대신 선미는 또 우리한테 뭘 뭐 알려줄게.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죄송한데 그 동엽 오빠가 너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니 한 번만 여쭤봐 주시면. 아 저요. 아직 멀었어 멀었어. 아이고 진짜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웃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니 진짜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해? 타이밍이 잘 맞는데 이거를. 야, 우리 자연스럽지 않았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지금 컴백 이제 한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 이거는 제가 진짜로 매일 먹는 거. 이거 하루에 세 알을 들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광고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룰더핏 에스컷 앤 액티브 다이어트라는 하루에 뭐 자기 전에 세 알 그냥 먹고 자면 하루에 한 번? 네. 세 알을 한 번 먹어요? 네. 매일 밥 먹고 그다음에 뭐야 이거? 아 공개볼게 여기 있었네. 와 무서워. 와 이렇게 잡아. 우리 제작진이 네. 이렇게 뭘 추천을 해줬는데. 마침 선배도 생일이구나. 공교로움의 투성이다. 네. 야 무서워 막. 근데 또 이걸 또 테이프로 이렇게 세 개 붙여놓은. 진짜 대단한 일이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저는 네. 조금 이런 게 예민해가지고 네. 성분을 좀 찾아봐야 성분을. 돼요. 네. 여기 성분들을 보니까. 체지방. 그새 찾은 거, 그새 찾은 거 벌써? 검은색의 왕! 와, 그새! 탄수화물이랑 체지방, 또 혈당 케어를 네, 도와줄 수 있는. 네, 이거는 큐변 파이버 젤리인데. 큐변? 그냥 이거 되게 파인애플 맛 그냥 젤리예요. 젤리인데 먹으면 아주 시원하게 관리해 주세요. 쾌변, 쾌변? 네. 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아 이거는 또 식후 혈당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밥 드시고 나서 이제 당 좀 올라갔을 때 케어를 또 해주시고 에너지 비타민이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까다롭게 그지없는 선미가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을 또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야? 사실 그 룰더핏 이 제품들이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실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들이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갖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그냥 넣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거 먹기 전에 네. 먹기 전에 오늘 여기 또 선미 씨가 같이 해주니까 네. 광고주분께서 시용 신당에서 또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해주세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선미야 너무 좋은 제품 소개시켜줘서 고맙고 아유, 또 우리가 이런 제품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미세하게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되게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짠돌이 짠순이들이 네. 이거를 약간 우리 좀 약간 처음에 쑥스러워했는데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짠돌이 짠순이들한테도 너무 고마워. 아 진짜 맞아. 이거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 하나 둘야 근데 그건 뭐 나름대로 루틴이야? No.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기분 좋은 거. 효과음. 그냥 내가 볼 때 오늘 네. 맥주도 마셔보고 그다음에 소주도 마셔보고 폭탄주도 마셔보고 나는 내 입맛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많이 아니고 저는 사실 맥주는 배가 불러서 못 마시겠어요. 소맥은 혹시 어떠세요? 소맥. 소맥도 약간 배가. 네, 소맥 배가 불러요. 너는 이제 보니 천하의 술꾼이구나. 아주 그냥 그냥 깡소주 그냥. 아니, 왜냐면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그렇죠. 배가 부르면 못 먹잖아요. 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소주. 네, 소주. 아, 근데 제가 그래 본 적은 있어요. 20대 초반에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우, 20대 초반은 맞아요. 다 힘들어. 맞아. 그래서 입에도 안 되는 술을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소주병을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맛 안 느껴지게 그냥 그 빨대를 목구멍 안쪽에다가 딱 대놓고 그냥. 그래서 한 병을 쭉. 네.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도 진짜 초절정 고수 짱! 0.01%의 그분들, 전설로만 듣던 분들이 빨대로. 왜냐면은 이게, 아, 진짜로. 빨대로 소주를 마시지. 네. 그럼 같은 한 병인데도 훨씬 더 취기가 네. 빨리 오고 티스푼. 네. 티스푼으로 계속 티스푼으로 이렇게 계속 소주를 떠먹지. 그럼 왜 그렇게 알량하게 먹어요? 왜냐면은 한 병밖에 없을 때 진짜 돈이었어. 더 살 돈은 없고 취해야 될 때 그때 빨대나 티스푼인데 그걸 벌써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 이렇게 먼저 그래도 일어서서 받아야 돼.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막 상대방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받으면 되고 이렇게 약간 두 손으로. 아니 그냥 약간 예의만 갖추면 돼요. 약간 예의만 갖추면 돼요. 좋아. 넌 이게 어울려. 빨대까지 간 사람은 이게 어울려. 우리 세계에서도 그 레벨이라는 게 있어서. 빨대님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시지? 자, 너무 기대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고 따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따르고 그냥 요 정도 적당하게 따르고 선배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빠인데 술 아니 술병을 죄송해요. 빨대님이라. 빨대 죄송합니다. 네. 아우. 자 이제 건배. 자 스톱. 여기서 이제 주도를 알려줄 텐데 지금 너무 예의 바르게 짠한데 이렇게 잔을 제일 높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지금은 그런 걸 따지면 네. 너무 뭐 꼰대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혹시 어르신 네. 진짜 어르신 있잖아. 네. 그러면 조금 미세하게 그냥 어른이 제일 높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해야지. 어떤 어른들은 그런 것도 약간 쟤는 주도를 모르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송승헌이 남자셋 여자셋 나랑 같이 할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거든. 네. 담배도 그 약간 예의가 있는 게 담배불을 누가 붙여주거나 자기가 붙일 때는 이게 살짝 가리고 맞아요. 불을 붙이잖아. 네.
그 불을 가리는 게 아, 예의거든. 그 예의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럼. 아니 아예 모르시는구나, 그죠? 그래. 근데 승원이가 얘는 너무 예의가 바르거든. 평소에도 네. 아, 이게 담배 문.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건데. 궁금해, 궁금해. 라이트 없어, 내가 붙여줄게. 아니 그. 진짜로. 아 몰라서.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영을 열중샷하고 이렇게. 막말 미안하니까. 그래서 선배님 아니야. 난 그게 너무 귀여워서 아직도 가끔 그 스피치. 진짜요? 20대 초반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도 처음에 20대 초반에 장례식장 갔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네네. 저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그치, 원래 두 번 반. 이걸 모르니까. 그게 그것도 공교롭게도 승원이. 두 번 반이라는 게 이게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거 얘기잖아 이게. 네. 근데 진짜 승원이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을 진짜 이렇게 진짜로. 근데 걔가 얼마나 잘생겼어. 너무 진지하게 21살짜리 얘가. 그러니까 되게 되게 뭐 그냥 어쨌든 지금 반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유, 드디어 첫 잔을 하네요. 네. 짠짠 그래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 막 뭐 꺾어마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못 먹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데 한 잔 가지고도. 근데 그게 예의가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뭐가 아니냐면 아직도 못 마시네 아직도. 죄송해요. 안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제사 지낼 때만 그런 거죠. 그거를 조금 마신다고 끝까지 안 마신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술을 같이 마시지 마.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기호식품이고 다 각자 주량이 있고 강압적으로 네. 술은 절대 그렇게 일단 첫 잔은 원샷 하자. 오케이. 네. 짬이 몇 번 하는 거야 우리? 반 편안하게 이건 먹을게요. 왕! 자, 오늘의 안주는 골뱅이 탕. 그냥 이 물을 여기다 여기 왜 달달해? 아니 아까워서. 아, 왜 자꾸 뭐라고 하세요? 선배님.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방송에 나가요. 끝나고 그때 술 취하니까 형 좀 더 뭐라고 하셨어야 좀 발로 여기를 까들어 뭐라고 좀 더 했어야죠. 어? 더 나 확대하라고요.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니 저 그 풍문에 의하면은 효리 언니가 만취해서 나가셨다. 만취해서 나간 걸 우리는 영원히 몰라. 왜냐면은 효리도 만취, 우리도 만취. 다음에 기억 안 날 때도 맞아요. 있잖아. 가만 보면 뭐 그런 거지 뭐. 자자. 자자. 우리 빨대님. 가셔. 이제 점점 들통이 나기 시작하네요. 자자. 여기 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자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각자 취향인데. 네. 뒤에 네. 내장. 네. 내장이 제일 고소하지. 한번 입 안 대건데 내장 같이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우. 와 너무 맛있다. 맛있지? 난 그게 내 지론이기도 한데 무조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좋은지 싫은지를 알아야 돼. 이거 지금 골뱅이 내장 처음 먹어봤지? 아직 안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럼 골뱅이 이런 식으로 처음 먹어본 거야? 네. 오. 아 정말? 초장. 내장도 같이. 네. 오. 그냥 혼자 마셔도 돼. 그럼. 그것도 전혀. 죄송해요. 왜냐면 짠 계속 하는 게 또 그 상대방에게 술을 강요한다고 또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우. 근데 앨범 나온다면서. 근데 앨범 얘기 재미없는데 앨범 얘기는 하지 마요. 어?
그래요? 이제 아니야. 야, 그냥 앨범 나온대요. 앨범 얘기를 어떻게 안 해?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알아서 편집할게. 여기서라도 기분 좋아야지. 어? 술 먹을 때만 해도 기분 좋아야지. 저도 촬영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잖아요? 저는 그냥 술만 따르고 없어졌어요. 네. 네, 그냥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아, 네? 네, 막 술 먹고 실수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주사를 몰라요. 아. 제가 그 위스키도 며칠 전에 처음 마셔봤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막걸리는? 막걸리는 안 먹어봤어요. 아. 우리 막걸리를 편의점에서. 아, 막걸리 근데 무섭는데? 아니야. 아니, 막걸리 무섭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막걸리가 무섭다고? 네, 머리 진짜 아프다고. 아니, 맛을 봐봐, 맛을. 네. 아니, 막걸리. 아, 막걸리 싫어! 싫어, 싫어! 나 싫어! 말 들어! 아, 막걸리 무서워! 말 들어! 아니,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걸리를 네. 엄청 마시고 다음날 숙취에 막 엄청 힘들어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막걸리는 진짜 머리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아유, 진짜 너무 순수해. 아, 진짜 순수해. 그치?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오. 막걸리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만 그냥 맛을 봐. 나도 막걸리도 이게 막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자작하고 싶어? 자작. 자작. 하고 싶은 거 아까 자작. 자작. 부러웠나 보네요. 일곱 잔 반. 일곱 잔 반? 일곱 잔 반 아니에요? 한 병이? 네. 맞아요. 맞아. 오. 이론적으로는 뭐. 이론은 뭐 바삭하죠. 기분 좋아졌다. 기분. 아니, 기분 주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예. 네. 막걸리.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배님. 빨대가 왔어요. 이거 뭐야? 나의 그 어두웠던 20대 초반이 생각나. 빨대가 무서워. 막걸리가 무서워. 빨대야 막걸리야. 막걸리. 막걸리. 우와, 막 덩어리 나온다. 원래 우리가 먹는 막걸리. 별로예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이제 지금 처음 먹어본 거지. 약간 그 아침 햇살 음료수. 이게요? 이게 아침 햇살이라고? 초절정 고수분들만 느낀. 아침 햇살 그 음료수에다가 그 뭐지? 소주를 좀 섞은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 탄산수 섞은 맛? 이게 술이더냐? 이게 술이더냐? 정말 뭔가 빨리 어느 지점에 도달하고 싶을 때는 소막, 소주랑 소막. 막걸리. 소주 막걸리? 여기다가 네. 소주를 타서. 저도 그럼 소막으로. 여기다가 소주를 타서. 재밌다. 재밌지? 네. 소주 타죠? 네, 소주 여기 좀 탔습니다. 자, 소막. 소막. 야, 오늘 많이 배우네. 저 소막 처음 먹어봐요. 소막. 약간 밀키스 맛 난다. 아침 햇살에 이어 밀키스. 밀키스로 갔어.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데모로 모시자. 데모. 맛있어요. 근데 사실 맛있지? 깜짝 놀랐어요. 소바. 근데 저 진짜 깜짝. 잠깐만요. 괜찮아? 나 좀 근데 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 나왔는데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침 햇살과 밀키스를 넉넉히 마시더니. 저 막걸리 조금만 더 따라주실 수 있어요? 헷갈려서 그래요. 뭐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네. 뭘로 드릴까요? 소마? 네. 밀키스로? 네. 자, 밀키스 들어갑니다. 밀키스. 저의 비율로 타드리겠습니다. 소막 비율.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보내지? 야. 어떻게 보낼까?
알아서 잘 보내주십시오. 오. 네. 열털. 아, 갑자기 아 저요? 네. 어, 네. 어떻게 오. 보내드리지? 어떻게 보낼까? 요놈을 어떻게 보낼까? 요놈을 어떻게 보낼까? 좀 봐드릴게요. 예. 오. 오. 하나 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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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야. 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치, 근데 막 그렇게 막 술 같은 느낌은 크게 나는데. 네. 신기하네요. 선미의 술은 소막이야. 아, 밀키스. 밀키스. 네. 어? 그러면 꾹 하고 손으로 돌려. 손으로 잡고. 하나, 둘. 아니, 돌려. 어? 어. 조금 해가지고 잘 나와. 내장이 안 나왔다. 계속 이렇게. 우와! 야, 이건 대박! 어, 제 주사까지는 아닌데 그냥 네. 아주 좋은 버릇이야. 어, 너무 좋아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졌어. 야. 우와, 진짜. 이제부터는 억지로 마시지 말고 알아서 천천히. 네. 가만 있어. 근데 너무 앨범 얘기를 안 해서. 어, 저 진짜 네. 스트레인저라는 앨범이 왔다 갔다 다음 날 나오고요. 아. 좋은 곡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앨범을 이제 오랜만에 네, 1년 4개월? 그치? 네. 내면은 항상 이제 가수들 약간 챌린지 같은 것도 있고 챌린지가 근데 모르겠어요. 네. 동혁 오빠가 하면은 호철님이랑 네. 동혁 오빠가 하면 약간 숭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숭하다고요? 아. 약간 통할 것 같아. 이번 앨범. 네. 포인트 한 부분만 우리만 미리 좀 볼 수 있어? 네. 우리 뭐? 보여드릴게요. 아 그 밀키스 좀 드시고. 와. 어 야. 네. 어 난 진짜 나 복덕방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알았어 이놈아 보여줄게. 아이고.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한잔하고 보여줄게. 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보채기. 알았어 이놈아. 이놈 새끼들 보여줄게. 춤추면 돼요? 네. 이게 술을 마시고 움직이니까 더 취하는구나. 앉아.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어떻게 야야 가만있어 봐. 잠깐만. 갖고 와. 예. 와. 자, 이 소막을 아 이게 확실히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다 올라오네요. 올라오지. 자, 우리 근데 지금 네. 행복해? 네. 행복하지? 네. 그렇지? 네. 혹시 가끔 술 혼자 먹더라도 이렇게 침잠되거나 이렇게 뭐 다운되거나 뭐 이러면은 먹으면 안 돼. 근데 아, 항상 맞아요. 마실 때는 무조건 즐거워야 돼. 어, 무조건. 무조건. 네. 마녀 사냥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게 갑자기, 왜 웃긴 거예요? 아니요, 갑자기. 이게 웃긴 건데. 되게 조언을 해주는데 네. 마녀 사냥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아니,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지. 네. 지금 행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그때 즐거웠던 그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지. 그래, 마녀 사냥. 마녀 사냥 재밌지?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어. 아니, 재밌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아, 근데 선생님들. 자리에 가세요. 아 갈까? 네네네 가세요. 갈까? 네네네 그림이 그쵸. 웃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니야.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았어. 와. 와. 오.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니야. 잠시만요. 편하게. 얼굴 편하게. 빨간지 봐야겠다. 왜 빨간다? 왜 이렇게 빨개? 난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다고 화가. 색연이 아니야 난. 왜 이렇게 빨개? 왜 이렇게 빨간지 몰랐어요. 아니, 괜찮아.
아 너무 웃기다. 괜찮아. 아 지금 진짜 웃겨요? 본의 아니게 웃겼네. 아, 지금 너무 웃겼어. 나 웃긴 걸 계속 좋아해. 아 웃겼어? 어, 아 진짜. 아 제가 진짜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네 개그 욕심이 그래, 있어요. 그래 있어 있어. 그래서 뭐가 웃겼네 그러면 어 이게 웃겼어 웃겼어. 아까부터 계속 이게 왜 웃겼어 하면서 아, 계속 싶은 욕망이 있군요. 네. 그렇지. 그건 쉽지가 않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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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 개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너무 웃긴데. 재밌네. 골뱅이랑 이 어묵이랑. 오. 죄송해요.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약간 진상 같죠. 아니 아니야. 야 말도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 20대 그 중반에 막 나이트클럽을 어? 맥주? 어, 어, 뭐 드릴까? 막 소막? 그렇게 무서워하던 막걸리를 지금 막걸리만 찾아. 야, 소막을 지금 몇 잔째 드시는 거예요? 그 막 비율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소식을 듣는다.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게 배려가 아니었네. 아. 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박사님이 아까, 알려주신 거예요? 와, 예. 아까 막걸리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서 이거 사오라고 했더니 막 그 괴성을 지르던 어. 막걸리 무서워! 그 그녀가 지금은 막걸리 안 갔어? 막걸리 이 새끼도 막걸리 죄송해요. 아 왜? 죄송해요. 왜? 네? 그녀는 왜? 너무 무례 없을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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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무례하지 않고 전혀 그런 거 없고 진짜 진짜 이렇게 간절히 빌게 내일 매니저 시켜서 뭐 편집해 달라고만 하지 마. 저도 제발 내장 어? 어? 우리 그것도 신동엽 선배님 그거 그럼요. 골뱅이 해체쇼 봐야죠. 이거 아 그럼 아까부터 해체쇼를 본 거예요? 해체 사랑한다. 골뱅이 해체쇼 사랑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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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완성! 자라! 야. 자. 죄송해요. 일단 그거를 한 잔 한 잔 한 모금만 해봐. 야고. 감사합니다. 오. 오. 아. 골뱅이 해체쇼요? 땡큐. 감사해요. 네. 수미야, 지금부터는 내가 볼 때는 편하게 먹어. 나올 거 다 나왔어. 아, 그래요? 그래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내가 네. 찍으면서 효리랑은 그래도 친분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다음에 경영이 형, 민종이 뭐 너무 친하니까 뭐 근데 선미도 방송 오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 봤지만 맞아. 야 무슨 얘기를 할까 내심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진 않는데 근데 오늘 뭐 너무 그냥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때만큼 혹은 그 이상 행복했어 진짜 진짜요? 너무 재밌었어 그 정말 애주가가 그 순수한 상태를 보셔서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제로 조는 걸 보면서 난 너무 솔직히 놀라가지고 어 너무 좋았어 근데 그 경혜 형 또 나와줘서 고맙고 민종이랑 너무 친하고 응? 끝까지 너무 그 사랑스러웠던 거는 마치 안전적 진짜 무슨 생각에 잠겼죠 이 입을 항상 그걸 이렇게 하고 티가 났어요? 야 이런 솔직한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티가 났나 봐. 어떡해요. 아 너무 어떡하지? 진짜 나는 좀 길게 나가거나 두 편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냐면은 그래 인정해. 경영이 형이랑 민종이 있을 때 우리 방송에 못 나갈 얘기를 나중에 했겠지. 근데 우리 방송에 못 나갈 리가 없잖아. 지금은 전혀 없어요. 네?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쵸? 방송에 못 나갈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네. 이 에너지의 원천이 뭔가 했더니 중간중간에 숙면이래. 야, 배워. 원래 배워! 맞아요. 저도 옛날에 술 먹으면 자는 게 약간 주사였었어요. 응. 아니, 주사가 아니라 자는 게 제일 맞아. 좋지. 나도.
나 완전히 뻗거든. 많이 마시면은. 네. 차 타기 전에는 어 가 가 근데 타자마자 이제 자는 거지. 근데도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와이프가 이렇게 왔는데 오빠 오빠는 내가 벌떡 이렇게 이렇게. 완전 애처가. 그만큼 애처가야. 아니 듣고 싶은 말을 말하세요 선배님. 진짜.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애처가세요? 나도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서 애처가 하는 거가 그래 이거야. 야 이거네. 야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라 듣고 싶은 목소리였네. 아 그때 어 오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오빠 이렇게 하셨어요? 닥쳐. 닥쳐. 아, 어디까지 하고 싶은 거? 아, 죄송합니다. 예 아유. 그거 아세요 선생님들? 그 어떤 그 선생님들 학생 질문하세요. 그 외국에서 음주 측정하는 그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정신. 맞아요. 그거. 근데 지금 궁금하지? 네. 내가 과연 똑바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야. 미국이야. 아 지금 이 스텝이 있어요. 스텝이 있거든요. 어 그래? 어? 벌써 걸렸는데 지금 저기까지 가는데 걸렸는데 이게 따라해 보셔야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에, 에, 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 이거구나. 이걸 해야지 안 걸려. 이걸 해야지. 이야 야 이거예요. 어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러면 안 걸리는 거야. 이러면 안 걸리는 거야. 이러면 안 걸리는 거야. 그건 제가 판단해요. 돌아와 보세요. 어, 머리 좋네. 음반 얘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더니. 이러면서 가야 돼요? 아니 아니. 원 투 원 투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넷 원 투 원 투. 아니 아니 아니야. 원 투 원 투 원 투. 원투 이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걸 해야지 네. 통과한다. 네. 와 저 자리 넘어가고 싶은데 이걸 통과를 못 하니까. 원투 원투 투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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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통과. 자 호텔 컴온 호텔 컴온. 원투 원투. 아니야. 아, 이쪽부터 왼발부터. 아, 아니 아니. 원 투 두 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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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부터. 두 번. 네 왼발부터. 원 투 원 투. 아니. 원. 아 박자 감각. 안 주세요 그냥. 근데 약간 좀 뭔 찾은 것 같지. 뭐가요? 어 좀 이 술 좀 약간 이렇게 소주 계속 마실 때 좀. 안 맞는 거랑 맞아요. 그치?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까 막걸리만 먹을 때는 조금 네. 좀 아쉽는데 같이 했을 때 지금 좋지. 네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진짜 것 같아. 근데 소맥은 네. 잘 안 맞지. 네. 그래. 너무 좋다. 막걸리에 소주를 좀 잘 타서 혹시 마시게 되면 여러분 송악이 되게 좋은 술이네요. 제가 술을 못 마시는 편은 아니네요. 아닌가? 저 지금 얼마나 마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늠이 못 마시는 편이 아닌 게 아니라 네 그냥 너 자신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근데 저는 진짜 동엽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진짜 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선미야 네 다른 걸 떠나서 네 우리나라에서 아 이 여자 가수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그리고 아이돌부터 시작했으니까 걸그룹부터 시작했으니까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요 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무대를 즐기고 멋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좋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가끔 만나야 돼 그래야지 상처도 받고 혹은 크게 데이기도 하고 그래야지 성장하고 진화하거든. 상처 안 받으려고 계속 이러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요만한 것 때문에 크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니까.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너무 즐겁잖아요. 이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또 해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짜는 영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번에 임무가 있어? 아! 일단 뭐 여기 계산서에다가 좀 사인을 좀 부탁드려요. 아! 저 돈 있어요. 얼마 있어요? 저 돈 많아요. 보여주세요. 개불어. 아! 선생님! 이거는 제가 낼 수 있죠. 진짜요? 저기 싱어송라이터야. 돈이 오케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 서명하면 끝나는 거 서명하면은 네, 무조건 끝이에요. 아니, 술은 더 드릴게요. 밀키스 많아요. 네. 아, 서명! 선미. 아. 근데 이거밖에 안 마셨네요. 이거밖에? 처음 거 틀어줘, 처음 거! 아,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막걸리! 아니, 저는 이 소막에 네. 그... 세 개. 네, 이게 정말 한 번에 훅 가네요. 근데 이제 옛 속담에 소막에 취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막걸리 먹으면 적당히, 아버지, 어머니. 예. 열이 올라요? 아니, 지금 아니야. 지금 숙면 취해서 잠깐 숙면 취해요. 에요. 아, 열이 올라요. 아유, 열이 올라요. 이거 사진도 찍어요. 아, 그럼요. 이것도 기념이죠. 세상에 얼굴 엄청 이거 엄청 빨갈 텐데.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보정해 줄게. 네, 보정이 돼요. 아, 보정 안 해 주셔도 괜찮아요. 오. 이게 짠한용이잖아요. 아, 근데 이 필름은 보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아! 아, 죄송해요. 호철! 호철! 아, 확실히 오빠인데 막걸리 먹으니까 오빠도 못 알아보네. 호철? 호철님! 아니, 하나, 둘, 셋. 제가 두 분을 그냥 여기서 찍어드릴게요. 어 아니요, 호철님 같이 와야죠. 저도 나올 건데 일단 네. 먼저. 아니야. 아, 이거 같이 찍어. 왜? 일로와요. 같이 찍어, 그럼. 아니, 각도를 모르겠어요. 자,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마. 봐봐. 이런 거 필름 안 아끼려고 성공한 거야, 내가. 어, 저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충분히 멋집니다. 감사해요. 호철님도, 동엽님도. 아우, 고마워, 선미야. 이거 사진 되게 짠한영스럽다. 초점이 없어요. 저는 낯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하이볼 한 번. 그렇지 만들어 봐 한 번. 1대 2의 비율로 타 우리는. 누가 하이볼을 1대 1로 타요? 말이 하이볼이지 이름을 다시 정해줘야 돼. 뭐라고 정해줄까 너를? 몰라 너무 신나 몰라.